단골분들 눈물 흘리는 소리가. 떠난 이와 남겨진 이들의 추억이 서린 곳. 한때 생활의 중심지였던 동인천입니다. 이곳에 34년의 세월을 꿋꿋이 버티고 있는 노포가 있는데요. 주말까 닦아야지. 닦아 치울 때 주말. 닦아. 닦아. 이게 왜 말로만. 네, 남편이 많이 깔끔하신가 봐요. 본인이 하시지. 손이 왔다 가면 닦아요. 예민하잖아요, 사람들이. 자, 두 분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34년 동안 바베큐를 하고 있는 박용주 정복수인입니다. 아, 그동안 숱하게 출연 제의를 받아왔지만 모두 거절했다는. JTBC도 그렇고 SBS도 그렇고. 최근에 다니? MBC 맛 그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많이 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소스 공개 문제 때문에 하지라. 저희도 안 물어볼게요. 자, 사실 맛있는 인생 역시 1년 전 출연을 요청했었지만 거절. 아, 그랬군요. 근데 1년 후 심경에 어떤 변화라도 생긴 것 같아요. 인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뭐 살아온 거, 뭐 33년간 한 거 그런 얘기를 다룬다 그래서. 그래서 아, 그러자고 그래 그래서 한 거죠. 하게 된 거죠. 뭐 우리 살아온 거는 열심히 살아온 거니까. 저희는 비밀 굳이 캐지 않습니다. 자, 맛있는 인생 최초 단독 공개. 34년 동안 단 한 번도 방송에 선보인 적 없다는 노포의 맛은 바로 숯불 바비큐입니다. 너무 맛있겠다.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전 큰 인기를 끌었던 추억의 숯불 바비큐 치킨. 참 먹음직스럽죠. 점심 영업 안함. 바비큐는 딱 오후 3시부터 맛볼 수 있는데요. 닭을 굽는 공간에선 세월이 느껴집니다. 예. 이제 제 공간이지. 이것도 지금 34년째죠.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됐어도 참 이거 애증이 많이 가더라고요. 끊어질 때까지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이에요. 오래돼 달았지만 손때가 묻어 더 각별할 테죠. 철판 아래 바비큐를 구워내 숯을 듬뿍 깐 뒤 불을 붙여주는데요. 네. 그런데 뭐야? 무슨 소리죠? 드라이요? 아니에요. 네, 머리가 아닌 숯에 드라이를 하는데요. 야. 닭집에 웬 헤어드라이기인가요? 노하우가 생기죠. 불을 빨리 피규어 해가지고 바람을 좀 세게 부는 거예요. 사람도 이쁘게 하는데 드라이기라니? 꽃꽃도 이쁘게 해야지. 자, 꽃꽃아 가자. 손질된 닭을 남편에게 건네는 복순 씨. 와. 숯불 위에서 닭을 수시로 뒤집어 앞뒤 골고루 익혀주는데요. 와. That's life.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1차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요? 초벌구이에요. 초벌? 네. 기름 좀 빼고 이제 손님 이제 주문 들어오면 이제 완성되게 나가는 거죠. 아, 이렇게 바비큐 탑이 쌓이면 지나가며 구경하는 것은 기본. 사진까지 남기는 행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에는 들어. 그렇죠. 오, 맛있겠어요. 지나가다가 아니, 내가 저기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수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우리 딸내미가 손을 잡았어요. 안 맛있으면 그렇게 오래 다녀? 저 사장님, 네. 양념이 좀 특이해요. 공개하지 않는 양념. 자, 양념을 하기 전 거쳐야 할 과정은 또 있습니다. 초벌구이 닭을 먹기 좋은 크기로 조각낸 뒤 네? 다시 한번 숯불에 은은하게 구워주는데요. 이 작업이 끝난 후에야 마침내 양념 옷을 입힐 수 있다는 거. 이거구나. 평범한 듯 보이는 양념. 빨간 거짓말 같겠지만 사실 천만 원을 줘도 못 산다네요. 이게 묽은데요, 양념이? 그렇죠. 네. 양념 소스 이거 막 하는 거 저 뭐 알려주면은 천만 원 주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진짜 누가 사겠다고 한 거예요? 예. 궁금하긴 하네요. 구운 바비큐 치킨에 34년간 철저히 지켜온 비밀의 양념을 듬뿍 바르면 야, 이거 뭐지? 숯불 양념구이가 탄생하고요. 이거 특이하다 이거. 치킨은 뭐니 뭐니 해도 반반. 그렇지, 소금이. 네, 매콤한 양념구이와 달리 소금구이는 깔끔하고 담백한 소금소. 맛을 냅니다. 쫄깃쫄깃 육질이 살아있죠. 닭갈비만 날 것 같아. 한 입 맛보는 순간 행복감이 절로 밀려오는데요. 힘들다 오늘. 어떤 부위도 다 맛있지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살코기. 참고로 남편은 살코기를 싫어한대요. 아내는 바비큐에 꽃 닭다리. 내 눈 감추듯 닭다리를 뜯는 아내. 양보하세요. 알고 솥이 예술입니다. 이 소스 있죠, 소스.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 말로 표현을 하면
맵고 달고 감칠맛도 나고. 아, 궁금하다 진짜. 그래서 손이 가요, 손이 가요 하면 되지. 아유. 질리지 않는 맛. 오천. 끝까지 어머. 먹어도 질리지 않는 양념.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남은 양념에 삶은 라면을 넣어서 라면이야. 부르 비벼줍니다. 손님들 이걸 먹어야 양념 바비큐를 제대로 먹은 것 같다는. 남다르긴 하네요. 적다 졌어. 이거 와 이런 와. 아, 양념이 촉촉하게 밴 비빔면 후룩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요. 이야. 마무리 코스에도 탄생 비화가 있었으니 이런 집이 다 뭘까요? 아니 어떤 손님이 젊은 분들이 와갖고 이거 왜 버립니까? 이 맛있는 거 거기다 밥 비벼 먹습니다. 그래서 아, 밥 비벼 먹으면 맛있겠구나. 우리도 그렇지 비벼 먹으니까 맛있는데. 자, 이날 역시 비법이 탄로 난 세라 송PD도 쫓아내고 은밀히 제조하셨답니다. 궁금하다. 동인천에서 알아주는 바비큐집 사장님이 된 용주 씨. 근데 사실 음식 장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그 기술직 시험 몰라. 봤었지. 그런데 그때 발령이 안 나는 바람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이제 둘째 처남이 방서방 그러면은 이 장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본인 보고 선택해라 그랬지. 그랬더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 우리 어머니한테 되게 미움받았어요. 장사 시켰다고. 옛날에는 못 그런 거지. 나중에는 좋아하셨지. 수입을 보시고. 깐깐한 성격의 충청도 총각과 그와는 정반대였던 경상도 처녀. 두 사람은 한눈에 서로가 운명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신혼 시절 마음처럼 일은 풀리지 않았고 용주 씨는 음식 장사라도 해서 아내와 아들을 먹여 살리겠노라 다짐했죠. 글쎄요. 처음에는 그거를 몰랐어요. 미각이. 근데 이렇게 음식하는 거 보면 좀 예민한 건 있죠. 제가 이제 어떻게 실수로 이렇게 재료를 좀 날렸잖아요. 금방 알아내요. 오. 더 들어갔지. 아니 조금만 들어갔다. 아니라는 거야. 그래도 입맛이 조금 까탔을 거야. 되게 까다로웠죠. 아, 이만하면 뭐 동인천의 방장금 아닌가요? 예. 사실 그가 절대 미각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다. 방금 배달되어 온 생닭을 꺼내 확인하는 용주 씨. 이야. 재료를 보는 눈도 굉장하다는데요. 예, 그 날카로우시네요. 네. 저 까다롭고 닭 안 좋은 게 있으면 막 반품시키고. 아, 그래요? 네. 아버님도 반품 당한 적 있어요? 가끔 있죠. 가끔. 그의 성격은 바비큐를 구울 때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맛있게. 묵묵부다. 집중. 맛있다니까. 어, 너무 당연하신 건가? 아, 잠깐 말이야. 집중해야 돼. 조금 얘기하다가 이런. 어머. 조금만 잘못되면 막 시작하면 막 파고 터버리니까. 장인 정신인. 네. 깐깐한 신념이 만든 34년의 세월. 매일 몸을 혹사시키며 악착같이 일한 덕으로 반지하 식당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한숨 돌리려나 싶었던 때. 5년 전부터 저 갑자기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개실염. 개실염? 예. 네. 그건 원인이 뭐예요? 그랬더니 첫째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낫을 수 있냐 했더니 못 나섰는데 그건 어쩔 수 없대. 물도 안 먹고 못 먹지. 그러니까 이게 음식 같은 게 있으면 나 물 먹고 싶다 그러면은 아우 가슴 아프죠. 네. 아이고. 그래서 내가 딸이 진짜 이거 장사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거 안 하면 스트레스 안 받을까. 그죠. 모든 게 운명처럼 다가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가 만든 바비큐를 잊지 않고 찾아주는 정말 고마운 손님들. 시작이 되는구나. 30년이 넘죠. 30년? 네. 기억나세요? 예전부터 왔다는 거? 아, 예. 그 젊었을 때 모습도 바뀌었네요. 어땠어요? 잘생겼지, 그때는. 그때는 항상 저렇게 구우고 계시니까 옆모습만 보니까 그냥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항상 옆모습. 같이 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금요일에도 회식이 있어갖고 회식도 예약할 겸 오늘 좀 사가지고 가려고 왔어요. 한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포장 손님이 많아요. 역시 눈높이다. 거의 80%가 포장. 요즘에는. 따끈한 바비큐 봉지를 받아든 손님에게 다급히
커피 무언가를 건네는데요. 그러니까. 손님, 치킨 무? 정 받으세요. 뭐 주신 거예요? 맛있게 먹어. 네, 콜라 주셨어요. 아, 콜라.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고마워요. 웃으면 울 때도 있는 것. 우리네 사는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바비큐집의 불은 밤늦도록 꺼질 줄을 모르는데요. 묵묵히 철판을 지키는 용주 씨. 손님이 뜸해지면 매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강재근 어르신 댁이요. 아, 예. 아버지 어때? 요새 어떠세요? 드시는 거나? 늘 그리운 얼굴. 아버지요. 시아버지. 저희 바베큐 이거를 잘 잡수시 뿌려가지고 우리가 자주 해드리고 했었죠. 시골 갈 때마다. 자식을 위해 무엇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계절마다 손수 농사를 지으셨다는 부모님. 이게 코로나 전에 자주 찾아뵈세요? 매일요. 근데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개월 못 가갖고 지금 답답해요 저희가. 네. 지금 걱정도 많이 되고. 아버지 지금 세계적으로 다 이런 상황이니까 아버지 어떻든 저희 코로나 끝날 때까지 건강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조만간 봬요. 끝나는 데도 저 쫓아 올라갈게요. 네, 엄마 손이 약손. 자식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단 하나겠죠. 푸른 잎이 생기가 돋는 봄. 조금만 견디면 꼭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